내가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와 친정과 편지 왕래를 아침 저녁으로 하였는데, 선친께서는 항상 주의를 주셨다. 문안 인사 외에 사연이 많으면 도리가 아니니 종이에 간단한 소식만 보내거라. 선친의 말씀에 따라 친정에서는 내 편지의 글씨를 모두 물로 씻어버렸다. 그리하여 친정에는 내 필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큰 조카 수영이 내게 청하였다. 고모님이 무슨 글이든 써주시면 대대로 집안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써주려고 했으나 틈이 없어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회갑을 맞아 내 정신이 더 쇠약하기 전에 그간 느낀 바와 겪은 일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였다. 그래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쓰지 못한 느낌이다. 을묘년 6월 18일 나는 태어났다. 그 전날 아버지는 흥룡을 보셨으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 태몽과 맞지 않았다. 조부 정원공께서는 와서 보시고, 비록 여자이지만 보통 아이와 다르다 하시며 각별히 사랑하시며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으셨다. 우리 집은 살림이 궁핍할 때가 많았다. 조부 정원공께서는 몸이 귀하여 벼슬이 높았으나 마음이 깨끗하고 재산을 나눠받지 못해 생활은 가난했다. 어머니는 재산가의 맏며느렸으나 인자하고 비단 옷을 입는 일도 없으시고 폐물도 몇개 없었으며 외출복도 단벌이라 때가 무두면 밤에 손수 빠셨다. 길쌈과 바느질도 밤낮으로 하셨는데 행여 종들이 보고 괴로워할까 봐 창에 검은 보를 쳐서 가리셨다 한다. 정원공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는 매우 애통해 하셨다. 3년 동안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가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고 예를 갖추고 할머님께 문안 드리고 온화한 말씀과 부드러운 얼굴로 섬기셨다. 어머니는 형제가 세 분이었는데 이모인 김생원 댁은 일찍부터 과부로 지내었다. 모친께서는 이종 조카들을 자식처럼 아껴 양식과 의복을 대주셨다. 이종들은 감사히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마다 어머니가 한 분이지만 우리는 두 어머님이 계시다. 이종 김이기의 혼인날, 화려한 옷을 입은 이가 있었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 상복을 입을 나이는 되지 않아 무늬가 없는 흰옷을 입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말하였다. 남은 저렇게 고운 옷을 입었는데 너만 굽지 못하였구나. 너도 저렇게 입어라. 저는 할아버님 상복을 입어야 하니 새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아마 부모님의 교훈이 어린 내게도 미친 것이리라. 개해년, 선친께서 을은 참봉을 하셨다. 나라에서 주는 관록을 처음 받게 된 것이라 온 집안이 귀히 여기고 그 녹을 일가 친척과 골고루 나누었다. 그 해에 왕세자의 간택으로 단자를 보내라는 명이 내려졌다. 선비의 자식이 간택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단자를 보내지 마라. 가난한 집에서 선보이느라고 옷을 차려입히는 수고를 덜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리 말하였으나 선친의 뜻은 달랐다. 내가 대대로 나라에게 복록을 받는 신하요. 딸이 재상의 손녀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소? 그리하여 모친께서는 치마의 천은 언니의 혼수에 쓰려던 것으로 하고 안감은 낡은 천을 넣어서 입혔다. 다른 혼수는 빚을 얻어 차리시며 애쓰시던 일이 눈에 선하다. 9월 28일 초간택이 되니
영조 퇴왕께서 나의 못난 차지를 칭찬하시며 어여삐 여기시고 영조의 비인 정성 왕후는 나를 착실히 보셨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다. 이 아이가 으뜸으로 손꼽히는 수망에 들었다 하니 어찌된 일이오? 차라리 단자를 드리지 말 것을.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잠결에 듣고 깨어나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가 그리 슬퍼한 것이 장차 궁중에 들어가 억만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려고 그러했나 보다. 내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도다. 네 조부는 물론 네 아비를 보고 좋은 신하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는데 네가 그 딸이로구나. 10월 28일 다시 재간택에 임하자 영조 대왕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며 기뻐하셨다. 정성 왕후와 선희궁도 분에 넘치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 옹주들은 내 손을 잡고 귀여워해 주며 나인들은 나를 달래 웃옷을 벗겨 치수를 재웠다. 그날부터 부모님은 내게 공손하게 예를 갖춰 존대를 하셨고 일가 어른들도 공경해 주셨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 곁을 떠나려니 마냥 서럽고 모든 일에 흥미가 없었다. 세 번째 간택을 앞두고서는 정성 왕후께서 만들어내리신 초록당 저고리, 엷은 노랑 비단 저고리, 보라색 저고리 한 짝, 진홍색 비단 치마와 모시적삼이 집으로 왔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옷들을 입어본 적이 없었으며 부러워해 본 적도 없었다. 그동안 고운 옷을 입히지 못하고 생각만 하였는데 궁궐에 들어가면 아무 옷이나 입지 못할 것이니 그 전에 입히고 싶은 것을 내가 해 입히겠다. 어머니는 탄식하면서 재간택 후 삼간택까지 치마를 해 입히시고 슬퍼하시기에 나도 울면서 고맙게 받아입고 밤이면 어머니 품에서 잤다. 시간은 흘러 11월 13일 삼간택 날이 다가왔다. 집이나 한번 두루 살펴보시지요. 고모께서는 나를 달빛이 휘영청하고 눈 위에 부는 바람이 찬 밤에 내 손을 잡고 다니시며 우셨다. 방에 들어가 추위를 녹이고 잠을 청하려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삼간택 날 숙종의 비인 인원 왕후께서는 처음으로 나를 보셨다. 나라의 복이로다. 슬기로운 며느리를 내가 잘 가렸도다. 영조 대왕께서도 과분한 사랑으로 답하시며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잘 있다가 오너라. 소학을 보낼 테니 아비에게 배우고 잘 지내다가 오도록 하거라. 정월 초와 흐른 날에 세자빈으로 책봉되고 11일에 혼이 나니 부모님 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 부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임금의 은총이 따르면 문벌이 성하고 문벌이 성하면 불행을 부르는 법입니다. 내 집이 나라의 은혜를 대대로 끝없이 입었으니 나라를 위해 끓는 물 타는 불 속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그러나 글만 읽고 세상 일을 모르는 백명서생이 하루아침에 왕실의 친척이 되니 이는 복의 징조라기보다는 화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근심과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시며 예의범절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이 간절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마음이야 돌과 나무인들 어찌 감동치 않겠는가. 대왕은 내게 말씀하셨다. 세자에게 부드럽게 하고 말과 얼굴빛을 가볍게 하지 말며 눈은 넓어도 궁중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아는 채 하지 말거라. 나는 대왕의 말씀을 공손히 받들며 문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법도가 엄하여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하면 감히 배울 수가 없었고 시간이 늦어도 안 되므로 새벽 문안 시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하였다. 주위에는 놀거리가 많아도 좋아하지 않았으니 선의궁은 항상 안타까이 여기며 말씀하셨다. 마음으론 놀고 싶으련만 대견하구나. 대궐에 들어온 도리를 차려 어린 시누이들과 함께 놀지 말아라. 내가 일찍이 임신하여 경우년에 의소를 낳았으나 임신년 봄에 잃고 죄스러웠는데 그해 9월 하늘이 도우셔 주상이 나시었다. 주상은 용과 봉황 같으며 하늘의 해처럼 뛰어난 모습이었다. 대왕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 모습이 범상치 않으니 나라의 미래를 맡길 일이다. 부디 아이를 잘 기르되 의복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복을 아끼는 도리다. 그해에 홍역이 크게 번져 왕세자가 거의 낳으신 후에 나와 겨우 석 달 된 갓난아기까지 홍역을 앓게 되었다. 그러나 주상은 홍역 후에 잘 자라 돌지음의 글자를 알고 네 살에 효경을 배우셨다. 그 모습은 보통 아이와 달랐다. 내가 이런 거룩한 아이를 모시며 갑술년에 장녀 청년을 낳고 병자년에 자녀 청선을 얻었으니 궁 안에 두 보석이었다. 슬프도다. 을해년 8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내 심정은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남은 듯 했다. 머리를 풀고 울던 날 선의궁께서 친히 오셔 위로하심이 어머니 같으시니 여느 집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이럴까 싶어 마음이 뭉클하였다. 청선을 낳을 때에는 아기 낳을 적마다 곁에 계시던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니 숨이 끊어질 듯 고통이 심하기도 했다. 그 후 나라의 운이 좋지 않아 정성왕후가 돌아가신 이듬해에는 인원왕후도 돌아가시니 두 분을 받들던 나는 애통함이 그지없었다. 슬프고 슬프도다. 무년무월 무이를 내 어찌 말하겠는가. 하늘과 땅이 맞부딪히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는 변을 만났으니 어찌 세상에 머무를 마음이 있겠는가.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뜻한 대로 죽지 못하였고 11살인 세손에게 커다란 고통을 끼치지 못하겠고 내가 없으면 어찌 어린 세손이 성공하겠는가 싶어 참고 참아 모진 목숨 이어가며 하늘만 부르짖었도다. 영조대왕께선 내 아버지께 네가 살아서 세손을 보호하라 하고 명령하셨다. 아버지께선 마당으로 나와 미친 듯이 통곡하고 우셨으니 내 슬픔이야 또 어떠하였겠는가. 8월에 영조대왕을 배웠을 때 나는 슬프게 울며 말했다. 저와 세손이 살아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너 보기 어려웠는데 네가 내 마음을 변하게 해주니 아름답구나. 그 말에 나는 모질게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더해졌다. 세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 가르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으나 3년을 떠나 지냈다. 세손은 새벽마다 깨어 내게 편지를 보내고 내가 병이 나면 한결같이 약을 지어 보냈으니 십여 세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어른스러우셨는지. 그해 9월 천추절을 만나 선대왕을 만났다. 선대왕은 내가 머무는 집을 가효당이라고 하시고 현판을 친히 써주셨다.
내 효심을 오늘날 갚아 써주는구나. 이모 화변은 세상에 없는 편이라 선왕께서 평신년 초에 영조대왕께 글을 올렸다. 정원 일기를 없애십시오. 이는 그때 일을 사람들이 함부로 보는 것을 서러워하신 정조께서 슬퍼하신 까닭이다. 그 사이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사실을 어지럽히며 소문을 흘렸다. 경무궁이 병이 난 것도 아니었는데 영조께서는 신하들이 헐뜯고 꾸며 바친 잠수만 들으시고 그리 처분하셨다. 선왕이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다 목격한 일이라 속을 리가 없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하셔 이모년의 일이라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다. 그러나 후왕은 선왕과는 입장이 다르므로 자손이 되어 큰일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주상이 어려서부터 이 일을 알고자 했으나 선왕이 차마 자세히 이르지 않았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나면 궁중에서는 이 일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전후사를 기록하고 주상께 배운 후에 없애고자 했으나 붓을 잡고 차마 쓰지 못하고 날마다 미뤄왔다. 내가 영조대왕의 며느리로 평소에 자애로우신 덕과 이모화변 때 은혜를 입어 목숨을 건졌으니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조금이라도 말이 많이 오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리라. 다른 사람들이 이모화변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모두 허무맹랑하다. 이 기록을 보면 사건의 시작과 끝을 자세히 알 것이다. 임술년 봄, 이모화변의 초안만 잡고 미처 보이지 못했는데 순조의 어머니인 가순궁도 자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옳다 하니 마지못해 써서 주상께 배운다. 내 마음과 혼이 떨리고 간과 폐가 찢어지는 듯하여 한자 한자 눈물로 쓰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원통하고 억울하다. 무신년에 영조의 첫 아들 효장세자께서 돌아가신 후 왕세자 자리가 오래 비어 근심하시다 을묘년 정월에 선의궁께서 경무궁을 낳으시니 온 나라가 기뻐 춤을 추었다. 경무궁은 체구가 크고 천성이 효성스럽고 총명했다. 세 살 때 명주와 무명을 놓고 어느 것이 사치하냐고 묻자 명주를 가리키고 무명옷을 입고 싶다고 하였으니 매우 영특함을 알 수 있다. 만일 부모님 곁에서 사랑으로 가르쳐드렸다면 너그럽고 어진 도량과 재능이 실로 놀라웠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여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끝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려니와 나의 원통함도 헤아릴 수 없다. 왕세자는 개해년에 관례하시고 일찍부터 저승전이라는 큰 정각으로 옮겨져 보모에게만 맡겨 길러졌다. 영조대왕께서 머무시는 곳과 선의궁이 사는 곳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날마다 오셔서 머무르실 때도 많았다지만 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르시며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과 같을 수가 없었다. 저승전은 숙종의 후궁이던 어대비가 계시던 집이나 비어있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저승전 저편의 취선당이란 집은 희빈 장씨가 머물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집이다. 그런데도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황량한 정각에 두고 희빈이 머물던 곳을 소주방으로 삼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왕세자가 커가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한 상궁은 나무와 종이로 칼을 만들고 활과 살도 만들어 장난감 무기를 갖고 소리를 내며 놀게 하셨다.
선천적으로는 영웅의 기상이었는데 이제 막 배울 나이에 불길한 무기를 갖고 노시게 인도하니 그 노름으로 나중에 차마 말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부자의 성품이 다르셔서 영조께서는 인자하고 똑똑하며 도리에 밝으셨고 경무궁은 말이 없었으며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셨다. 보통 때 물으시는 말씀이라도 머뭇거리며 대답하여 영조대왕께서는 늘 갑갑해하셨다. 영조대왕께서는 이럴수록 가까이 두시고 친히 가르쳐 서로 간에 정을 쌓으실 방법은 생각지 않으시고 꾸지람이 사랑보다 앞섰다. 내가 궐에 들어가 보니 왕세자도 영조대왕께 친근함보다는 어려움이 앞선 10살 먹은 어린아이였으나 감히 마주앉지 못하고 신하처럼 엎드려 뵙는 것을 보고 어찌 그리 과하신가 싶었다. 그러더니 을축년 왕세자가 야단스럽게 날뛰며 노는 것이 예사롭지 않고 병이 드시는 듯 했다. 점을 쳐보니 저승전에 있는 귀신의 농간이라 하였다. 신께 제사를 지내고 경을 읽어도 낫지 않아 저승전을 떠나 윤경헌으로 옮기고 나는 집복헌으로 가서 지냈다. 선의궁께서도 자주 오시고 성품이 어질고 공손한 화평옹주도 오빠를 귀히 여기고 친히 지내셨다. 화평옹주가 오래 사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무진년 6월 화평옹주가 돌아가시는 큰일이 생겼다. 각별히 귀여워하던 따님을 잃고 영조대왕과 선의궁은 몸을 버리실 듯이 애통해하시며 미처 아드님도 돌보지 못하셨다. 그 사이에 아드님은 활을 쏘고 칼을 쓰며 그림을 그렸고 학문을 닦는 일은 멀리하셨다. 영조대왕은 그런 경모궁을 조용하게 친근히 앉혀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모인 때의 흉을 보고 세자의 뜻을 다그쳐 물으시곤 했다. 영조대왕은 뛰어난 왕이었다. 효심이 지극하고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며 성덕이 뛰어나셔서 역대의 그 어느 임금과도 비할 수 없었다. 다만 경종원년에 왕위 계승 문제로 큰 사건을 지내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인좌의 반란을 겪으며 마음의 병을 얻으신 듯 했다. 말씀할 때에도 죽을 사와 돌아갈 귀자를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불길한 말을 주고받거나 들으면 양치질을 하시고 귀를 씻으셨다. 좋은 일을 할 때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드나드는 문이 다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화평옹주가 오실 때는 옷을 갈아입고 보시며 왕세자를 뵐 때는 이를 보셨을 때 입으신 옷 그대로 입으신 채 보셨다. 대답을 들으면 귀를 그 자리에서 씻으시니 선의궁께서도 임금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서러워하셨다. 화평옹주가 돌아가시고 영조대왕께서는 나란 일을 왕세자에게 대신 보게 하셨다. 그러나 이리 하면 이리 한다 꾸중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한다 꾸중하셨다.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이를 맡기는 보람이 없도다.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감히 스스로 결정을 내리느냐. 심지어는 백성이 춥고 굶주릴 때나 가뭄이 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꾸중하셨다. 세자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한 번 꾸중에 놀라고 두 번 경로에 겁내시어 아무리 장한 기품이라 한들 한 가지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영조대왕께서는 호화로운 행사를 구경하실 때는 왕세자를 부르시지 않았고 동지섣달 사형받는 죄인을 볼 때나 옆에 불러 앉히시니
어찌 아드님 마음이 편하며 서럽지 않았을까. 왕세자께서는 병이 도지면 딴 사람 같아 도교의 경문인 옥추경을 읽고는 뇌성부와 천존이 보인다고 무서워하였다. 천둥이 치면 귀를 막고 엎드리며 깜짝깜짝 놀랐고 자주 신음하고 몸도 잘 쓰지 못하였다. 병자년 5월 영조께서는 승문당에서 신하들을 만나고 갑자기 낙선당에 오셨다. 세수도 하지 않고 옷도 단정치 못한 왕세자를 보시고 화를 내셨다. 누가 술을 주었느냐? 찾아내라! 왕세자 경무궁은 술을 먹지 않았으나 두려워서 감히 변명도 못하고 소주방에 나인 희경이가 주었다고 둘러대었다. 이에 억울하여 보모인 최상궁이 아뢰었다. 술 잡수셨다는 말은 억울하니 술래가 나는지 맡아보십시오. 먹고 아니 먹고는 내가 아렸으니 자네가 감히 뭐라고 말하느냐. 물러가거라. 평소에는 쭈뼛거리며 말을 못하던 경무궁이 최상궁을 나무라며 말씀하시는 게 다행스럽다 싶었는데 다시 영조대왕이 버럭 화를 내시었다.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그리하는 것이냐? 그날 경무궁은 억울하고 서러워 괴로워하다 춘방관을 보자 큰 소리로 대했다. 너희놈들이 부자간에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말 하나 해주지 않더니 나를 보려느냐? 다 나가라! 하시며 쫓다가 그만 촛대가 넘어져 창문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았다. 뜻밖의 불을 보고 영조대왕은 왕세자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 하고 더욱 노여워하셨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왜 지르느냐? 경무궁은 서름에 복받쳐 밝히지 않으시고 스스로 불을 지른 것처럼 갑갑해하시며 아무래도 못 살겠다고 저승전 앞뜰에 우물로 가서 떨어지려 하셨다. 그때의 놀란 마음을 어찌 말하겠는가. 경무궁의 할머니인 인원왕후와 정성왕후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슬퍼하시고 마음 쓰시며 병은 점점 더해가더니 급기야는 내시들을 매질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겼다. 경무궁은 마음 붙일 데가 없어 나인들을 가까이 하였으나 중요히 여기지는 않더니 인원왕후 전 궁녀인 빙해를 무척 아끼고 소중히 여기셨다. 그때부터 동궁께서 내사 쓰기를 하시니 후에 탈루가 나 영조대왕이 내게도 심히 꾸지람을 하셨다. 세자가 빙해를 데려올 때 네가 알았으련만 내게 알리지 않았으니 너조차 나를 속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의 정에 끌려 양제 때에도 너 조금도 질투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게 여겼는데 이번에는 우더른의 궁녀를 감히 데려왔는데도 내게 알리지 않고 즉시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냐. 네 행동이 이럴 줄 몰랐다. 어찌 남편이 한 일을 고자질하겠습니까? 제 도리가 그렇지 못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아뢰었으나 더 꾸중하셨다. 사랑만 받다가 엄한 꾸지람을 받으니 죄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날 밤 왕세자는 영조대왕께 다시 꾸지람을 듣고서 서러움에 우물에 빠졌으나 방직 박세근이 곧 업어내었다. 마침 우물에 얼음이 가득하고 물이 많지 않아 무사하셨다. 내 아버지는 이를 보시고 당신 처지는 돌보지 않고 영조대왕께 아뢰었다. 옛날에 임금을 얻지 못하면 애가 탄다고 하였습니다. 군신도 그러하거늘 세자께서 어버이 사랑을 잃으셔서 저러하옵시니 부디 그 사연을 생각하시길 천만 바라옵니다. 그러자 영조대왕께서는 그 일에 화를 내시어 나 때문에 노여워하시던 뒤라 벼슬을 빼앗으셨다. 아버지는 성 밖으로 가시고 나도 작은 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오랜만에 선친을 다시 벼슬에 앉히시고 나를 부르시니 임금님의 지극한 은혜를 뼈가 가루가 된다 한들 갚을 수 있으랴. 무인년 초에 영조께서 편차하셨으나 경모군께서도 병이 나시어 문안을 못 드렸다. 그러니 점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2월 영조대왕께서 무슨 언짢은 일로 불평을 하시고 왕세자 계신대로 찾아갔다. 영조대왕께서는 왕세자를 부르시고 사람 죽인 일을 바로 되는가 보려 꾸짖으셨다. 우라가 치밀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닭같은 짐승을 죽여야만 마음이 풀립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상하느냐?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심으로 무서워 화가 되니 그러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조대왕께서는 잠시 정이 통하셨는지 측은한 마음이 드셨는지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셨다. 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마. 부자간의 그런 말씀은 처음이었다. 나는 하도 뜻밖이라 몹시 기쁘고 감격하여 울며 아뢰었다. 은혜를 내리시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두 분 사이를 멀게 하시니 아버님께서는 이러지 말자 하시다가도 다시 노한 마음이 생기시고 아드님은 아버지를 뵐 때마다 속이는 일 없이 잘못을 다 아뢰었다. 이는 타고난 천성이 착하기 때문이었다. 이때 경모군께서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병이 심하셨다. 옷을 한번 입히려 20-30벌이나 해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한테 바치기라도 하는 듯 불사르기도 했다. 한번 순하게 갈아입으시면 당신도 다행으로 여겨 입으시고 더럽혀질 때까지 입으셨으니 그 무슨 병인가. 경모궁은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소상을 차례로 지내고 홍릉에 참배를 못하다가 임금님을 모시고 따라가셨다. 그때 큰 비가 쏟아지자 영조께서는 아드님을 데려온 탓이라며 쫓아 돌려보내셨으니 기분이 어떠셨겠는가. 네, 점점 살 길이 없다. 왕세자가 이렇게 말하며 옷을 못 입는 증세가 더 심해져 안타까웠다. 비단 옷 한 벌 입으시려면 몇 벌을 이어서 불사르고 겨우 한 벌을 입으셨으니 없앤 비단이 몇 개 짝인지 모른다. 왕세자 탄신이래도 생일잔치 음식을 제대로 잡수신 적이 없다. 그달이면 동궁을 부르시거나 춘방관을 불러 근심이 되게 하시니 늘 굶으시고 허둥거리며 지내야 했다. 경진년 생일에는 또 무슨 일로 화가 나서 선의궁에게도 공손치 못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세손남매가 아버지 생신이라 문안을 드리자 부모 모르는 것이 자식을 알랴, 물러가라 하며 호통을 쳤다. 어린 아이들이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으니 그 모습이 오죽했겠는가. 한 번은 화농주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더니 온양으로 보내달라 하였다. 이에 화농주가 영조대왕에게 간절히 부탁해 순조롭게 온양에 가시게 되었다. 선희궁은 어머니 된 마음으로 맛있는 반찬을 보내며 경모궁의 소문을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우라가 가라앉으셨는지 온양에 머물며 덕을 베풀어 온양읍이 고요하고 안정돼 왕세자의 덕을 기렸다고 한다. 그때는 병이 물러나고 본래 천성이 나오신 듯 싶었다. 영조대왕께서는 세손을 자주 데려다 두시고 나라를 세손께 맡기었다.
왕세자도 세 손을 사랑하시나 어려서 사랑을 못 받은 게 한이 되었는데 그 아들만 칭찬하시니 어찌하겠는가.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쪼록 세 손이 평안할 도리를 취하소서 하시며 세 손을 무사하게 하려고 사관이 쓴 것을 세자가 보실 때면 영조대왕께서 세 손을 칭찬한 내용이나 문제가 될 만한 구절은 고쳐서 보시게 하거나 밖에서 빼고 써오게 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국가의 태평만 손모아 비셨다. 세 손을 보호하여 나라를 잇게 하려면 왕세자가 그 글을 못 보시게 해야만 했다. 우리 부녀의 초조한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그 정성은 신도 아실 것이다. 날이 갈수록 왕세자의 병은 더욱 심해졌다. 몰래 궁 밖으로 돌아다니시다 평안도를 다니신 일을 영조대왕께서 뒤늦게 하시고 큰 난리가 있었다. 나를 미워하심이 더 심해지셔서 나를 폐하고 세손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으면 어찌할꼬 하고 처량하게 말씀하시니 말씀이 슬프고 서러워 나도 울며 말하였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후 갑신년에 그 일을 당하니 미래 일을 미리 짐작하신 일이 떠올라 지극히 원통하였다. 10월에는 세손빈 간택이 있었으나 왕세자께서 못 가시니 내가 어찌 혼자 가겠는가. 삼간택에는 부모를 안 보일 수 없어 영조대왕께서 동궁과 나를 오라 하셨다. 동궁께서는 옷 한 벌을 여러 번 갈아입으시다가 만건의 옷관자가 맞지 않아 정상품 벼슬에 쓰는 통정 옷관자를 붙이고 가셨다. 그 옷관자가 무인들이 다는 것처럼 크고 괴이해 왕세자답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으니 그리 큰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조대왕께서는 그 관자일로 꾸짖으며 며느리도 보지 못하게 돌아가라 하셨다. 동궁은 공손히 내려가셨으나 나는 죽을 각오로 올라가 나중에 중궁 마마와 선의궁 옹주께 청하였다. 세손빈을 맞을 별궁이 창덕궁을 지나가니 위에 엽주지 않고 데려가기는 죄송하나 왕세자도 며느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조대왕을 속인 듯하여 죄송스러웠으나 그날 다행히 동궁은 세손빈을 보고 좋아하시며 밤이 되어서 별궁으로 보내셨다. 다시 병이 깊어지셔서 금주가 엄격하던 때 변변히 잡수지도 못하는 술을 궁중에 들여놓고 내관과 나인들도 많이 다치게 했다. 갑자기 땅을 파고 집을 짓더니 안을 무덤처럼 만들고 널반지로 뚜껑을 덮어 그 속에 등을 켜달고 앉아 계시기도 했다. 마침내 선의궁께서는 가서 울며 영조대왕께 아뢰었다. 엄이 된 도리로 차마 올릴 말씀은 아니나 병이 든 것을 어찌 책망하겠습니까? 처분은 하시더라도 은혜를 내리시어 세손 모자를 편안케 하시옵소서. 그날 영조께서는 즉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드나드는 경화문으로 나오셨다. 동궁은 영조대왕이 오신단 소식에 겁이 나 가지고 놀던 군사기구와 말을 감추었다. 점심때쯤이었는지 까치떼가 경춘전을 에워싸고 우는 것이 괴이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나는 그날 내 목숨이 끝날 것을 각오하고 세손께 부탁하고는 동궁에게 가보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니 자네는 잘 살게 하겠네. 그 뜻들이 무서워. 마침내 영조대왕께서 휘령전에 앉으시고 왕세자를 부르신다는 전갈이 왔다.
날이 늦고 재촉은 심하여 마침내 나가니 차마 그 광경을 어찌 기록하겠는가. 설고 설다. 세손이 계신 곳에 와서 함께 붙잡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내시가 와서 소주방에 있는 쌀 담는 뒤주를 내라고 하였다.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세손이 나아가 아뢰니 영주대왕은 나가라! 하며 엄히 호통치셨다. 하늘과 땅이 뒤집혀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 나 또한 세상에 머물 마음이 다 없어졌다.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옆에 사람이 빼앗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니 내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 했다. 눈앞은 막막하니 내 가슴을 아무리 두드린들 어찌하겠는가. 죄인의 처자가 퇴거래 있기 황송하니 이제 친정으로 가겠나이다. 하늘 같은 은혜로 세손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영주대왕께 글을 써 내관에게 전하니 오라버니가 들어오셔서 나와 세손이 탈 가마를 따로 준비했다고 하였다. 남매가 붙잡고 서로 통곡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일이 또 있으랴. 가마에 들어갈 때 결국 기절하였으나 윤상궁이 주물러서 겨우 정신을 차렸을 정도였다. 세손은 어린 나이에 그토록 놀랍고 슬프기 그지없는 광경을 보셨으니 그 서러운 마음이야 또 어떠하겠는가.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세손을 위로하며 말했다. 한없이 슬프나 하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몸을 평안히 하고 착하게 굴어야 나라가 태평하여 임금의 은혜를 갚을 것이니 서러워도 마음 상하지 말거라. 20일 오후에는 큰 비가 내려 천둥 번개가 쳤다. 그 소리에 떠오르는 무서움과 걱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다. 음식을 끊어 죽고 싶고 깊은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고 수건을 어루만지며 칼도 자주 들었지만 마음이 약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목숨을 지탱하였다. 그날 밤에 비오던 때가 왕세자께서 숨지신 때였던 듯 싶다. 그저 온몸이 원통하고 내 몸 살아난 것이 모질고 흉악했다.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장례의 책임자가 되어 보살펴서 묘소 절차까지 결함이 없게 도와주셨다. 7월에 장례를 치렀다. 선의궁이 나를 보시고 관을 모신 쪽을 향해 머리를 두드리시며 통곡하셨다.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자 살아있음이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8월에 임금님을 배웠고 세손을 내 곁에서 떠나보내어 경희궁으로 데려가셔서 가르치시게 하셨다. 내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하였으나 꾹 참고 지내었다. 장례 후 3년간 신의를 모시는 궁에 나왔다가 돌아가실 때 세손은 어미 떠나기가 슬퍼 울었다. 세손이 모시고 받들어 아버지가 못한 자식의 도리를 잊고 나란 일을 배워야 했기에 정을 베어 보낸 것이다. 나의 안타까운 마음은 하늘이 알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한 의견은 영조대왕의 큰 덕과 공을 칭찬하며 적국을 소탕하거나 반역을 평정한 것과 같이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는 왕세자의 부류를 탓하는 것이니 왕세자나 영조대왕께 슬프기 그지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왕세자가 병환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꾸민 말만 듣고 지나친 처분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이는 왕세자의 치욕을 씻는 말인 듯하나 이렇다면 영조대왕께서 덕을 잃은 것이 된다. 이는 사실에 어긋난다. 영조대왕, 왕세자, 세속 모두에게 죄를 짓는 말이다. 영조 40년 이래 그 일로 충신과 역적이 뒤섞이고 옳고 그름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왕세자의 병환도 어쩔 도리가 없었으며 영조대왕의 처분은 부득이하신 일이었다. 뒤주는 영조대왕 스스로 생각하신 것이다. 나나 영조대왕의 고통은 스스로의 고통이다. 슬픔 중에도 세손만은 보전하여 나라를 길게 지탱하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때 이 일을 기록할 마음이 없었으나 주상이 그때 일을 잘 모르는 것도 망극한 일인데다가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실까 걱정이 되어 마지못해 이렇게 쓴다. 그러나 차마 일컫지 못한 일은 빠뜨린 부분이 많다. 내 늙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이 글을 쓰니 사람이 모질고 독하기가 어찌 이런가. 하늘을 보고 흐느끼며 팔자를 탓할 뿐이로다. 갑신년 2월의 처분은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 감히 이렇다 어찌 말하겠냐만 부득이 약간 쓰기로 한다. 나는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하고 맺힌 한이 많으며 선의군께서도 지나치게 슬퍼하시고 세손은 어린 나이에 고통을 안고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여 내가 위로하였다. 그의 슬픔이 병이 되어 선의군께서 돌아가시자 궁중의 모양이 점점 달라져갔다. 화와 농주는 대왕이 각별히 사랑하심만 믿고 시기심이 심하니 권력과 세력이 모두 그 몸으로 돌아갔다. 선친께서는 내 마음 같으시어 늘 세손께 고모인 화농주를 잘 대접하라 하고 내게도 우애 있게 지내라 권하셨다. 그 속의 진심은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셨다. 아버지는 또 화농주의 양자 후겸이를 대접하고 당파가 다른 시삼촌인 정유량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 사람도 우리를 고맙게 여겼다. 그러나 후겸이가 과거에부터 수원부사를 하고자 부탁드렸을 때 아버지는 추천하지 않으셨다. 스무 살 된 아이에게 오천병사를 맡길 벼슬을 시키는 것은 나라를 위한 도리가 아니다. 그때부터 화농준회와 어긋나게 되었다. 영조대왕께서는 김유년 이전까지 아버지를 주요 관직에 맡기시고 귀하게 예로서 대하셨으나 병술년에 아버지는 상을 당해 들어앉으셨다. 그 사이에 김기주와 정후겸이 서로 마음을 합쳤다. 후겸은 수원부사 문제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귀주는 우리 집안만큼 못해랴 시기하며 꾀를 내서 우리를 해치려 했다. 그러니 내 집안은 위태로워졌다. 조정에 들어간 지 30년 동안 아버지는 큰일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뵙지 않은 날이 없으셨다. 여러 벼슬을 거쳐 백성의 이익과 손해, 나라의 슬픔과 즐거움을 당신 몸처럼 여기셨다. 상복을 벗은 후에 다시 영의정의 자리에 앉으셨으나 해치려는 이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이유 없는 치욕이 쏟아졌다. 화농주에게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은근히 정이 달라진 지 오래라 내 말 한마디로는 움직이기 어려웠다. 옛사람은 부모를 위하여 죽는 효자도 있으니 후겸이와 사귀어 집안을 구함이 옳다. 나는 동생 나기미에게 편지를 써 권하였다. 나기미는 내 말대로 후겸이와 친히 지냈다. 나기미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몸을 더럽힌 것은 다 이 누이 탓이다. 다시 아버지에 대한 흉악한 상소는 계속되고
동생의 부인은 임신한 몸으로 찬물에 목욕하고 시아버지를 위해 하늘에 자주 빌다가 결국 세상을 뜨기에 이르렀다. 영조대왕께서는 해와 달처럼 어진 헤아림으로 아버지의 모함을 벗겨주시고 우리 친정 홍씨 집안과 정순 왕후의 친정인 김씨 집안이 서로 싸우는 것을 크게 화내시며 귀주에게 벌을 내리셨다. 나는 그때 작은 집에 내려가 죄를 기다리는데 나를 부르시더니 도리어 위로하셨다. 내가 정순 왕후께도 너보기를 예전처럼 보라 하였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거라. 나는 하늘 같은 임금의 은덕에 감탄하며 털끝만큼도 다른 마음이 없이 지성으로 정순 왕후를 섬겼다. 슬프고 슬프도다. 병신년 3월 영조대왕께서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였다. 내 10살에 영조대왕을 모셔 30여 년의 극진한 사랑을 입었고 어렵고 험한 때에도 나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으셨다. 주상을 간신히 길러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어미의 정으로는 귀하고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슬픔이 마음속에 있고 집안의 재앙은 천만 가지로 닥쳤다. 작은 아버지는 죄를 지으시어 사약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처지는 어렵게 되셨다. 정조 1년에는 집안의 기둥인 오라버니도 돌아가셨다. 오라버니는 옛날 집안이 잘 되는 것을 걱정하며 말하셨다. 왕의 친척된 집안의 복은 조상의 공덕으로 얻은 음관이나 주부, 봉사 같은 말단 벼슬을 길이 누리는 데 있으니 본집이 지나치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마소서. 그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돌이켜보니 밝은 말씀인 듯 싶다. 정조 1년 8월에는 흑염과 좋게 지낸 동생 낙임에게 일이 닥쳤다. 하늘을 우러러 처분만 기다렸으나 주상께서 살피시어 생명을 살리시고 원통함마저 밝혀주셨다. 내 형제를 살려내니 그때 감격은 어떻게 다 말하겠는가. 아버지도 올라오셔서 함께 눈물로써 기쁨을 나누었으나 내 죄가 갈수록 무겁고 깊어서인지 섯 달 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나라를 위해 수십 년간 마음을 태우시고 집안이 뒤집혀 몸을 많이 상하셨으니 이 모두 불효한 나를 두신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정조 가래 때 모든 일을 준비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왕세자의 난을 당할 때도 모든 것을 애써 감당하시며 내 딸들의 혼례 때에도 도와주셨다. 내게만 애쓰시고 동생들은 어찌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쭈면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라가 태평하면 저희들도 잘 살 것이니 집이며 논 장만해준 것도 옛사람에 비하면 부끄럽구나. 천성이 소박하셔서 벼슬이 높아도 좋은 종이로 벽을 바르시지 않고 고운 보료나 화문석도 깔지 않고 늘 무명 바지와 무명 윗옷을 입으셨다. 말년에는 스스로 죄인이라 하시며 초가집에서 지내셨다. 정조대왕이 위태로울까 죽지도 못하고 왕세자 모신데도 죄를 짓고 아버지 섬기는 효성도 저버린 나는 낯이 뜨겁고 등이 뜨거워 밤마다 잠 못 이룬 게 몇 해였던가. 마침내 정조 8년 아버지에 대한 죄를 풀고 용서하시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 생각에는 일이 늦게 이루어져 슬펐으나 아버지는 저승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기유년에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다. 나는 여자가 따라가는 것이 예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어미의 뜻을 헤아려 함께 가자 하시는 주상의 효성을 막지 못하였다.
임금의 눈물로 풀이 다 젖고 함께 위로하며 슬픔을 서로 삼키었다. 묘가 좋은지 어떤지는 나로선 잘 알 수 없었지만 산세가 기이하고 맑고 밝으니 옮기신 것이 기쁘고 다행이었다. 화평옹주는 선의궁의 첫 따님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하여 조금도 오만한 기색이 없었다. 당신만 사랑을 받고 동궁은 그렇지 못함을 민망히 여겨 동궁으로 인해 영조대왕이 크게 노하실 때면 그러지 마옵소서 하며 동궁을 보호하였다. 그 옹주가 오래 살아계셔 부자간의 도움을 주셨더라면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무진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영조대왕은 슬픔이 크고 마음 붙이실 데가 없으니 화한옹주에게로 정을 옮기셨다. 만약 화한옹주의 남편인 정치달이 일찍 죽지 않고 아들딸 낳아 재미있게 살았던들 화한옹주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부가 되어 시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어린 양자만 있을 뿐 대왕의 총애는 날로 두터워지니 욕심이 커지고 남을 꺾으려는 마음이 커져서 온갖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화농주는 내가 세손의 어미인 것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내가 장차 대비가 되고 제가 못될 것을 시기해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나고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는 처분도 그가 제안한 것이었다. 또한 세손 내외가 사이가 좋은 것을 시기해 100가지 이간과 1000가지 험담으로 둘의 사이를 어긋나게 하였다. 세손의 외가도 꺼려 이간질하고 세손이 외가의 정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이 곧 기축년의 별감 사건이다. 병술년에 흔은 부위가 사위가 되었는데 그의 용모와 행동거지가 아름다워 세손이 그 매부를 어여삐 여기고 별감을 데리고 바깥 출입을 자주 했다. 이를 시샘한 화농주가 내게 다정히 말하였다. 세손이 흥은에게 혹하여 이번 잔치에 기생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그냥 놔두면 옛날과 같은 큰 화가 또 닥칠 것입니다. 소인에게 세손을 바르게 이끌기를 부탁하셨는데 모르는 척할 순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마지못해 말씀을 드리니 스스로 안 것처럼 하시고 별감들을 귀양이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세손의 외할아버지가 영의정이시니 임금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꾸밈 없는 고든 마음으로 믿고 세손을 위해 근심하는 줄로만 알고 선친께 편지를 하여 사연을 말하고 부탁을 드렸다. 선친께서는 소란스러울 것이라 하고 거절하였으나 사도세자와 같은 화가 닥치지 않을까 하여 내 마음은 두렵고 애 같았다. 사나흘을 굶으며 울고 보채자 선친도 망설이던 끝에 형조 참판 조영순에게 부탁하여 별감들을 잡아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귀양만 보내게 했다. 철없는 세손은 이 일을 알고는 당신을 위한 어미와 외조부의 진심은 알지 못하고 노여워하였다. 그러자 내게 탄식하던 화하니 도리어 세손의 노여움을 도도는 것이었다. 그 일을 그렇게까지 할 것이오. 그렇게 소란케 하여 세상이 다 알게 되었으니 세손이 어떤 사람이 되겠소. 외조부라 하여 허물을 덮어주진 않고 드러내니 그런 인정이 어디 있겠소. 이러하니 세손이 외조부를 가깝게 대하던 마음이 전과 같을 수가 없었다. 경신년에서야 왕께서는 조영순을 다시 복직시켰다. 죄명이 무거워 그 집에서 원망이 컸을 테고 불안한 마음이 헤아릴 수 없었는데 실로 다행이었다. 세손은 성품이 담담하여 부부간의 정분이 친밀하지 못하여
선친께서도 그리 마시라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두 분 사이가 가까워서 아들 낳기를 밤낮으로 빚었다. 그러나 화한홍주는 행여 아들을 낳으실까 겁을 내고 세손께서 아들 못 낳으시는 병환이 계시다고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으니 그 심술은 지금 생각해도 흉악하다. 영조 48년에는 세손의 장인이 돌아가셨단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 빈궁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얼굴빛이 슬프고 참혹하였다. 그걸 보고 세손께서 죽은 장인을 동정하여 빈궁을 아낄까봐 걱정했는지 화한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철이 가슴 아파하시다니 마치 그 사람의 탈을 쓰고 오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때 화한홍주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말이 하도 끔찍하고 불길하여 소름이 돋아 말하였다. 그게 어인 말인가? 말을 살펴서 해야지 지금 죽은 사람을 귀한 몸에 비겨 말을 하시는가? 그러자 곧 자기도 흉한 말을 한 줄 알고 속죄하며 말하였다. 잘못하였소. 작은 아버지께서는 선친의 아우이기에 공명을 얻은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영조께서도 작은 아버지를 일컬어 크게 쓸 인물이며 형보다 낫다고 말씀을 할 정도로 본래 당신의 덕이 높으셨다. 집안의 처지가 안타까운 데에서 평안감사도 정승도 하셨으나 벼슬과 인연을 끊지 못하신 것은 잘못이었다. 그때 영조대왕의 연세가 많아서 모든 일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수가 많았으니 대리정치를 권한 것은 옳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기사년 대리로 인해 모든 일이 틀어졌으니 내 마음은 대리 두 글자만 들어도 심장이 떨렸다. 작은 아버지의 실수는 을미년 11월 20일 영조를 배웠을 때 있었다. 세손이 나란 일을 아는가? 이조판서와 병조판서 그리고 그들이 관여하는 업무를 아는가? 노소론을 아는가? 이 물음에 작은 아버지께서 대답하셨다. 노소론이야 세손이 아시어 무엇하시리까? 작은 아버지 마음에는 동궁이 다 아신다고 하면 영조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고 전에 영조대왕 들으실 때 지나치게 칭찬 않겠다고 세손과 약속한 것도 있어 당신으로서는 조리 있게 아른 말씀이었다. 이것이 망발이라면 그것은 죄이겠지만 그것으로 역적이 된다는 것은 천만 번 생각해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다. 내가 살아서 미처 못 볼 것 같으니 이 글을 장차 내가 없는 후에라도 주상이 보시면 반드시 감동하시어 30년 쌓인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비노라. 내 나이 일곱에 둘째 동생 나김이 태어나니 타고난 성품이 얼음처럼 맑고 옷같이 깨끗하였다. 나김은 어렵고 험한 때 늙은 아버지를 염려하여 속마음과는 달리 후겸을 사귀고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집이 평안해지면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 내게 맹세했다. 후겸과 사귄 것은 아버지와 형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니 후겸으로 인해 벼슬을 한다면 나라를 탐하고 어지럽히는 무리와 한패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부터 원통하게 화를 입는 자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얽힌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동생 나김의 처지는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죄목이라 모았다. 첫째로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을 위한단 말과 선친을 함정에 빠뜨린 거짓말을 30년이 지난 후에 연결시켜 범죄 사실로 삼았다. 선왕이 내 선친에게 어떤 사람이시며 내 동생에게 누구인데 선친이나 동생이 선왕을 버리고 인을 위한다는 게 사람의 말인가? 또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 하니
이는 입에 올린 적도 없다. 심지어 사하게까지 몰아넣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기미가 본래 경서를 읽고 글을 공부하는지라 삼국지 수호전 같은 것도 본 일이 없다. 천주교의 교리를 보기는커녕 이름도 듣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선왕을 배울 때 간단히 듣고 절대로 그 말을 아는 것이 떠오른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라의 큰일이다. 하물며 나김은 내 동생이자 선왕의 외삼촌이니 가볍게 해치지는 못할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 죄도 없이 참화를 입었다. 나는 지하에서 죽은 동생을 볼라치 없고 오랫동안 한이 맺힐 것이다. 나를 살려두었다가 동생이 억울한 누명을 씻는 것을 보고 죽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할 뿐이다. 어렸을 때 궁궐에 들어와 거의 60년이 되었다. 상전벽해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야말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선왕의 효심으로 차마 끊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더니 하늘이 갈수록 나를 밉게 여겨 차마 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였다. 평범한 집의 아낙네도 70 노인이 외아들을 잃으면 위로하고 불쌍히 여길 것인데 선왕을 여인 지 얼마 안 되어 내 선친을 욕되게 하고 내가 목숨을 끊으려 하자 내 동생 나기미가 저지른 일이라 하여 죄를 덮어 씌우고 귀양 보내었다. 내가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기에 이것을 가순군께 맡긴다. 내가 겪은 일의 기구함과 내 집의 원통함을 알고 30년 동안 쌓인 원을 풀어주시는 날이 있게만을 바란다. 이제 선왕을 잃고서 아무런 죄가 없는 동생에게 화를 입게 하니 나는 곧지 않고 자애도 없고 효성도 우애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선왕께서는 어려서부터 나에게 모자 이상의 도리로 정성이 각별했다. 어질고 효성스러워 대왕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고 몸을 닦으시니 영조 대왕께서는 한 번도 걱정한 일이 없었다. 서럽고도 서럽도다. 갑신년의 일을 어찌다 일컬을 수 있겠는가. 선왕께서 겪으신 지극한 아픔은 예부터 없는 일이니 나라를 위하여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나 한평생 아픔을 품으시고 깊이 추모하셨다. 또한 내가 여러 해 동안 노병으로 고생할 때에는 잠도 안 주무시고 옷을 벗지도 않으신 채 탕약을 올리거나 고약 붙이는 것 모두 옆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행하셨으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선왕께서는 자녀가 늦으시어 근심이 컸으나 정민연의 가순궁을 간택하였다. 경술련의 큰 경사를 얻어 주상이 나시니 나라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선왕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길, 저 아이는 경무궁에 대해서 알려하나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으니 제 외조부더러 들려주게 하시지요. 그래서 내 선친이 대략만 가르쳤다고 하였다. 또한 선왕은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경무궁을 위해 그 일을 하려고 하늘에 빌어난 아이이니 또한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집안은 경인년에 이르러 뒤집혔으니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때 간사한 신하가 총명한 선왕을 하늘의 뜬구름처럼 막았으나 해와 달의 광명한 빛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선왕은 과연 선친의 일에 대해 많이 뉘우쳐셨다. 그리고 원자를 가리키시며 분명히 말씀하셨다. 저 아이 때에는 외조부의 누명이 풀릴 것이며 어머니께서는 저 아이의 효도와 봉양을 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신해년 겨울부터 선왕은 선친이 나라를 다스리던 일과 상소문을 친히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고 정조 23년의 책을 다 만들어 60여 편의 머리말을 직접 쓰시고 금상에게 드리고 읽도록 하셨다. 오늘에야 외손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후세의 길이 전할 것이니 지난 큰 애군이야 다시 거들어 무엇하겠습니까? 경신년 2월에 선왕은 말씀하셨다.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일 또 한 사람을 용서하며 막힌 사람이 없고 닫힌 집이 없게 하여 크고 조화로운 기운이 있게 하리라. 이 일들을 모두 갑자년까지 풀자 하시기에 내가 걱정하였더니 선왕께서는 화를 내셨다. 설마 이른 된 늙은 어머니를 속이겠습니까? 그리하여 갑자년을 굳게 기다려왔으나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셨다. 내 흉한 운 때문에 내 신세와 가문의 가혹한 화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갑자년 나의 혼례 후 선친께서는 왕비 아버지의 처지가 옛날과 다름으로 과거에 응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하여 그해 10월에 등과하셨다. 사도세자께서도 장인이 급제하셨다며 기뻐하시고 인원왕후와 정성왕후께서도 기뻐하셨다. 선친은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재주와 지식으로 하시는 일마다 임금의 뜻에 맞았다. 총애는 점점 더 커지고 벼슬은 차차 올라가 조정의 일과 나란 일을 모두 맡게 되었다. 20여 년 벼슬에 있으면서 백성의 이해와 나라의 슬픔, 즐거움을 당신 몸처럼 아셨다. 일이 잘못되어 나라가 병들었다거나 백성에게 해롭다는 말은 지금껏 조금도 없었다. 그때 나라 형편이 위태로웠으니 선친께서 힘쓰지 않았다면 내 집이 망하는 것은 둘째 문제였다. 선왕도 몸을 보존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영조도양께서 몹시 노하신 그때 아드님도 그렇게 처분하셨는데 손자의 운명을 어찌 생각하셨을까? 역대의 기록은 내 비록 모르지만 선왕의 어미를 앉혀놓고 선왕의 외조부를 역적이라 하여 사방팔방으로 전하는 흉악한 무리는 어느 세상이라도 없을 것이다. 김효년 영조께서 정순왕후를 들이셨다. 정순왕후의 동생인 김기주의 집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높아졌다. 우리 선친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다. 두 왕과 친척집이 서로 의가 좋아야 평안함과 근심을 함께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재상가요 먼저 왕가의 외척이 되니 행여 저희를 비웃거나 업신여길까봐 의심하였다. 그러던 중 동궁의 병환이 심해지고 영조께서 가까이 대하시자 귀주 무리들은 흉한 마음이 잃었다. 동궁의 행실로 볼 때 큰일이 일어날 터이고 그렇다면 동궁의 아드님도 보존이 어려움은 당연하다. 왕가의 다른 왕자는 안 계시니 결국 양자가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외가로서 장래까지 부귀를 누리리라. 저희 마음에는 저희가 양자를 정해 외가 노릇을 하고 홍씨를 없애 세력을 꺾을 줄로 알았던 모양이다. 훗날 김할록이는 홍주 김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니 마땅히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입니다. 태조의 자손이라면 어느 누가 왕위를 잊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 세상에 전하는 흉언이다. 이 말은 할록의 말뿐만 아니라 실은 귀주에게서 나온 말이라 한다. 그리하여 선왕께서도 이를 살피시어 병신년 귀주를 처분하실 땐 귀주의 죄를 사소한 일로만 말씀하시고 그 밖에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바로 이 흉언을 일컬음이다. 귀주 무리들은 자기들이 끌어모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과 옷을 후하게 대접하고 급한 병이 있다면 인삼 녹용을 주었다. 누군가 홀례나 상을 당하면 조금도 아끼지 않고 챙겨주었다. 그러니 이를 은혜로 알아 도처에서 귀주 일당을 훌륭한 왕가의 친척이라 일컬었다. 이 일들은 귀주가 내 집을 쳐내려는 것이었다. 기축년의 별감 사건으로 선왕께서는 어린 마음에 외가에 대한 정이 변했다. 그러자 귀주는 계략을 꾸며 선친께서는 은원군과 은신군을 기여화하시고 동궁께는 좋지 않게 하려 한다고 퍼뜨렸다.
그리고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인 한유를 꾀어 홍가의 죄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상소하게 하였다. 은희와 진희는 경무궁의 병환이 점점 더 심해질 무렵에 태어났으며 경무궁도 인과 진의 어미를 아끼시지 않았다. 나로서는 투기를 하기보다는 베풀 때였다. 비록 천하지만 혈육이기에 거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선친께서 한가닥 공평한 마음으로 영조대왕께 아뢰었다. 저들이 자라 혹 누구에게 꾀임을 듣고 병고나 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이 살피어 저희도 사람이 되고 다른데 혹하지 않으면 나라에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 번 훈계하고 꾸짖어도 성품이 못나서 배우지 않으니 선친께서도 도리어 원한만 살까 하여 점점 소홀히 하셨다. 한유가 귀양에서 풀려나자 귀주 일당이 또 꾀어 상소를 하게 하였다. 여기서 뒤주 얘기가 나왔다. 홍봉한이 뒤주를 권했습니다. 영조께서는 뒤주 얘기를 들춘 죄로 한유를 사형에 처하시고 선친께서도 화를 그치지 않으셨다. 선왕이 세손으로서 선친께 쓰신 편지에서도 있었듯이 뒤주는 영조대왕께서 생각하신 일이요 선친의 생각이 아니었다.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분별 없는 소문만 듣고 선친께서 뒤주를 들였다고 의심하였다. 진실을 알면서도 모함을 하니 귀주의 악한 마음이 아니면 어찌 이토록 할 수 있겠는가. 화왕과 후겸이 함께가 아니었다면 여러 괴이한 일을 지어내진 못할 것이다. 영조대왕께서 병환이 있으실 적이었다. 임금이 드실 약에 나삼과 평안북도 강계에서 곡물로 바친 공삼을 반씩 넣었었는데 귀주의 아비가 의관을 불러다 말하였다. 임금의 몸이 이러하신데 나삼으로만 쓰지 않느냐? 내의원에 앉아 계시던 선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나삼이 남은 것이 적으니 만일 나삼만을 쓰다 떨어지면 공삼만 쓸 지경인데 그리하면 더 민망하지 않겠소. 그리고 내의원 일은 부원군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할 뿐인데 화가 난 귀주 아비와 귀주는 저희는 충성이 있고 선친은 나삼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고 몰아서 또 상소를 내니 그런 흉악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또한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중궁전에서 근심스럽게 주고받은 이야기도 듣고 모함하여 상소를 하니 이 무슨 우스운 일인가. 선친이 선왕을 사사로이 만나볼 적에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나라가 위태로워 조만간 망할 것 같다거나 도적이 일어나리라 하거나 하는 말이 모두 임금을 위협하는 죄라 하면 입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사년 이후로 귀주가 우리 집을 해치려 하던 일을 캐어 따져보면 경무궁이 처분을 받고 세손까지 몸을 보전치 못하면 저희가 양자를 들여 왕의 외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처분 후에도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임금을 어지럽히고 높은 지위를 흔들어 또 양자와 외가를 만들려는 흉계였다. 그러나 그 흉한 말과 행동들은 지금 사람 중에도 본의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선친께서 선왕께 불리하고 인과 진을 위했다라는 말은 삼척동자라도 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귀주 무리가 나라를 기울게 하던 일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아 귀주가 충신까지 되고 내 집은 더욱 기울어져 몹쓸 역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세도와 도리가 어디 있겠는가. 피를 토하고 죽어도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